한국과도 인연이 깊은 건축가인데요. 해운대 마린시티와 현대산업개발 사옥을 디자인한 건축가입니다. 아다지오라는 가구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가구 디자인과는 좀 다르지 않나요? 팔걸이 부분도 사선으로 되어 있고요. 직선이 많이 보이지가 않고 또 좌방석 부분의 디자인도 매우 독특합니다. 사실 그의 건축물도 다 이런 식이에요. Between the Lines라는 말로 그의 디자인을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그가 52세 때 만들었다는 베를린 유대박물관을 한번 보실게요. 어떠신가요? 그의 디자인에는 직선이 거의 보이지 않고요. 사선으로 처리하거나 곡선으로 처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그 다니엘 리베스킨트의 부모님이 홀로코스트 생존자라는 데서 단서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그의 작품을 보면 변화무쌍한 수정체 디자인을 많이 활용한단 말이에요. 왠지 그 안에서 평화와 안정감 이런 것에 대한 동경이 있지 않나, 그것이 DNA 속에 있는 건축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다니엘 리베스킨트의 그 건축가 가구를 보면 인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그가 50세가 되기 전에는 건축물을 지어본 적이 없다는 사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건축가는 그냥 디자인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인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요. 또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다가 미술적인 그런 감각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응축이 되려면 사실 젊은 건축가에게서는 좋은 디자인이 나오기가 매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건축가를 가르쳐서 늦게 피는 꽃이라는 말도 있는데 리베스킨트처럼 그 말을 정말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디자이너가 또 있을까 싶습니다. 다니엘 리베스킨트는 뉴욕 월드 트레이드 센터 재건축 마스터 플랜에 당선이 되면서 정말 전 세계적인 인지도와 명성을 갖게 됩니다. 9.11 테러로 인해서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그것을 복구하는데 다니엘 리베스킨트만큼 어울리는 건축가가 또 있을까 싶은데요. 홀로코스트 생존자의 강인한 정신력, 오래 기다려서 명작을 만들어낸 인내, 이런 것들이 그의 작품에 모두 녹아있는데요. 집에 이제 플렉스폼에 있는 다니엘 리베스킨트의 가구 한 점을 딱 두고 아이와 앉아서 홀로코스트에 대한 이야기, 또 늦게 피어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인내의 가치에 대해서 부모로서 정말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 너무 행복할 것 같지 않아요? 정말 이 가구 한 점 때문에 가족들과 얘기할 수 있는 소재가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위대한 건축물은 유리, 콘크리트, 또 철이 아니라 영혼에 내재된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 리베스킨트의 철학, 플렉스폼에서도 느껴지시지 않나요?